술 마시기 전에 운동을 해야 할까? 술 마시고 난 후에 운동을 해야 할까? 술은 어떤 걸 먹어야 할까? 술을 잘 못 먹는 남성은 13시간 54분이 있어요. 6시간 7분만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도수가 칼로리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맥주보다 도수가 높아서 그렇지 같은 양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칼로리는 소주가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연말 연시 약속이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술 마시기 전에 운동을 해야 할까? 술 마시고 난 후에 운동을 해야 할까? 술은 어떤 걸 먹어야 할까? 그나마 나은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저는 술 마시기 전에 운동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 후에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아예 사라지거나 근육이 정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동의 효과가 떨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근성장을 할 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운동 후 회복하는 동안 근육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운동하면서 우리가 근육에 상처를 주고 단백질을 통해서 합성해가는 이 과정이 근육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운동 후에 술을 마시게 되면 이 근육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떨어져서 운동 후에 술을 마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로스 학술 저널에 실린 운동 후 알코올 섭취에 관한 영향을 실험한 연구에 따르면 A그룹은 운동 직후에 4시간 후에 단백질을 25g 섭취했고 B그룹은 운동하고 단백질과 알코올을 같이 섭취했고요. C그룹은 운동하고 탄수화물과 알코올을 섭취했어요. 이 A, B, C 그룹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했는데요.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A 그룹을 제외한 알코올을 섭취한 B, C 그룹의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의 비율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백질만 섭취한 경우보다 단백질과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는 24%가 감소했고 탄수화물과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는 37%가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 후에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이 단백질의 동화작용을 방해해서 어느 정도 근합성률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바꿔보면 24%가 감소했다는 것은 여러분 76%는 근육이 합성됐다는 소리잖아요? 또 37%만 감소했다는 것은 빼기 63%가 그쵸 근육이 합성됐다는 거예요. 희소식이죠? 예! 효과는 떨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운동 후에 알코올을 섭취해도 단백질 합성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술을 마셔도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을 마실 일이 있으면 운동을 하고 술을 마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마신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을 비추천하고 술 마시기 전에 운동하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간이 알코올을 우선순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해독한 후 나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해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간의 해독 능력은 시간당 8에서 9g 정도 알코올을 해독하는데요. 이 먹는 양을 바탕으로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계산을 하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이 부분은 또 개인의 체질, 대사, 그리고 체중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어요. 소주 한 병인 19도를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이 되는 시간을 다음과 같으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남성의 경우에는 50kg인 남성이 술을 잘 못 먹는다 했을 때 술을 잘 못 먹는 남성은 13시간 54분이 있어요. 알코올을 완전히 해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똑같이 술을 못 먹어도 100kg인 사람은 6시간 7분만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실히 체중이 많을수록 알코올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3시간 42분이면 알코올 한 병이 50kg 기준으로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바로 해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계산과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고 난 후 무리한 운동보다는 휴식과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것이 사실상 간 건강에는 좋습니다.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기 전에 운동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그나마 어떤 술을 먹으면 나을까요? 술의 종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막걸리가 있습니다. 막걸리는 보통 쌀이나 밀에 누룩을 첨가해서 발효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한 병에 약 300칼로리 정도고요. 100ml 기준으로 40칼로리인데 누가 100ml만 먹습니까? 한 병에 300칼로리 정도로 생각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맥주가 있는데요. 맥주는 작은 캔, 355ml 정도로 한 캔에 약 150kcal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0칼로리에 해당하는 무알콜 맥주도 많이 나와있죠. 칼로리가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크게 술에 취하는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술자리가 좋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무알콜 맥주를 드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주가 있는데요. 소주가 칼로리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맥주보다 도수가 높아서 그렇지 같은 양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칼로리는 소주가 더 높습니다. 소주 한 병은 약 400칼로리 정도고요. 소주 한 병이 맥주 한 캔과 용량은 거의 비슷한데 칼로리가 높은 건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주 중에서도 도수가 높은 참이슬 오리지널이나 한라산 같은 술들은 더 칼로리가 높습니다. 네 번째로 와인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을 드시는 걸 가장 추천해요. 와인의 칼로리는 100ml 기준으로 80kcal 정도고요. 한두 잔 정도에 딱 그치셔야 해요. 특히 레드와인의 경우에는 붉은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면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당히는 어렵지만 하루 와인 권장량은 한 잔, 150ml 정도로 최대 두 잔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팀이 916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맥주, 사과주, 위스키, 레드와인, 화이트와인이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 레드와인만이 장내 미생물균을 다양하게 증가시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못 끊겠다 하는 분들은 레드와인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또 앞서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무알콜 맥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걱정되면서 술 마시는 기분만 내고 싶다면 무알콜 맥주를 추천드려요. 하지만 무알콜 맥주도 어느 정도 당류는 함량되어 있으니까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으로는 칭따오 논 알콜릭, 하이트 제로,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등이 있어요. 그리고 꼭 피하기를 추천드리는 술은 바로 칵테일이 있는데요. 칵테일은 술에 설탕, 데코, 당이 높은 음료수, 각종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면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 칵테일 한 잔은 약 500kcal라고 해요. 근데 누가 칵테일 한 잔만 먹습니까? 네 잔 먹으면 거의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다 칵테일로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당질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쉽습니다. 술 마실 때 안주는 사실상 최대한 안 먹는 게 살이 덜 찌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의 위를 망가뜨릴 수가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든든하게 밥을 먹고 한두 시간 후에 술을 드시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은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아닌 단백질 위주의 안주를 드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대표적으로는 생선회나 생선구이 같은 제품들을 추천드리고요. 두부김치 또 삶은 고기에서 지방을 떼고 술과 같이 드신다면 그래도 살이 찌는 것을 조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의 포인트는 체내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여러 식이섬유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녹색 채소, 샐러드, 채소, 오이 그 회 먹을 때 옆에 오이랑 당근 같은 거 있죠. 그런 음식들을 같이 풍부하게 섭취해 주시면 살이 찌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알코올 자체가 비타민의 흡수를 막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안주를 드실 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안주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우리가 술 마신 다음 날에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이유도 알코올이 비타민 합성을 방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을 드실 때는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연말 연시 술 마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영상을 다뤄봤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충분히 식사를 한다. 가서 안주는 최대한 적게 먹되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를 섭취해주시고 술의 종류는 레드와인 한두 잔 정도 혹은 무알콜 맥주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